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재미있는 랠리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바피드 플래시 GT. 전면부를 보시면 뭔가 사납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가 있고요. 라이트 옆으로 펜더가 튀어나와서 더 사나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보시면 전면부가 그냥 다 그릴이에요. 뻥 뚫려있죠. 바퀴 사이즈는 엄청 큰데 차체는 컴팩트해요. 뒤쪽 라인이 진짜 부드럽게 잘 빠졌네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독특한 형태의 스포일러가 여기 달려있고요. 그리고 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튜닝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쪽을 보시면 펜더도 한번 작업을 한 것 같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때깍. 그렇지. 보시면 엔진이 가로 배치로 들어가 있네요. 대략 한 2000cc 정도? 아니면 더 작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마이갓. 문짝이 통카본이고요. 손잡이 대신에 끈이 달려있습니다. 창문 조절하는 게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내부를 보시면 레이싱 시트에다가 롤케이지 작업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시트를 그냥 다 빼버렸어요. 경량을 위해서 빼버린 거겠죠? 내부를 보시면 완전 레이싱 머신이죠. 핸들 보시면 여기도 버튼이 막 달려있어요. F1 핸들 마냥.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렇지.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출발. 오우 차가 진짜 가벼워요. 보시면 5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막 힘이 엄청나게 센 건 아닌데 기분 좋게 가속되는 느낌. 지금 보시면은 104마일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런 차들은 원래 랠리를 달려줘야 돼요. 제가 흑길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이쪽으로 1인칭으로 갈게요. 진짜 경쾌한 느낌.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여기 브레이크 밟지 마.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오 핸들링이 진짜 좋아요. 이 차체가 가볍고 핸들도 되게 부드러워요. 왼쪽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는 머플러 볼게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트윈베이 머플러. 다음에는 앞범퍼로 볼게요. 앞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도색 스플리터 달아드릴게요. 다음에는 후드로 볼게요.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클래식 스포츠 후드 달아드리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쁜 게 진짜 많아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클래식에서 메리더 블루.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레드. 다음에 트림 색상 브로스트 화이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차광띠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스커트로 볼게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2차 도색 레이스 스커트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스포일러를 보겠습니다. 기본 스포일러도 이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스트리트 날개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슈퍼지 달아드릴게요. 휠 색상은 브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하지 않을게요. 타이어 영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바이크 안 탈 거예요. 3 2 1 내려. 그런 다음에 바로 제 차를 탈게요. 출발트. 이런들 실패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발. 가겠습니다. 친구들이 아직 멀리 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직진 코스. 아 다른 친구들이 사라진 거 보니까 이게 미션이 취소가 되면서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혼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점프하시고 균형 잡아야죠. 안돼. 아이고 살았다. 근데 이게 차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자꾸 날아가려고 해요. 그거는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직진. 아니 직진이 아니라 살짝 꺾어서. 아 운전이 은근히 불편해요 이게. 안돼. 하지만 여기도 길입니다. 제가 산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앞에 물 보이죠? 아이쿠! 안전하게 착지! 아이쿠! 머리 아파, 정말. 여기를 한번 건너볼게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쪽으로 와서 벽을 타고 올라가요. 이것이 바로 벨로스터의 힘이 아니라 바피드 플래시 GT. 다음에는 충돌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준비하시고, 출발! 타이어 반갑습니다. 오 살았죠?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GT5에 모든 슈퍼카가 모인다는 세팅대로 와봤어요. 여기에 오시면 진짜 진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 베르스터.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재밌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추월해볼게요. 출발! 타이어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 가서 경적을 4번 눌러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출발 하트! 그냥 지나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바피드 플래시 GT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가볍고 빨라요. 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